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이게 비싸서 귀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이것을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, 이것을 돈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귀하게 여길 수도 있죠. 바울은 후자를 택한 겁니다. 이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사례를 받고 돈을 챙기고 부자가 되면서 나눠줄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귀한 복음을 값없이 전하겠다라는 거죠. 근데 여러분, 우리가 때로는 돈을 받지 않고 할 때 더 가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. 할렐루야. 우리 찬양대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. 오늘 찬양팀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. 구역장 돈 내고 합니다. 여러분 큰일 나셨습니다. 돈 내고 해야 돼요. 여러분이 돈 받지 않고 하시는 것이 가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. 여러분,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, 돈을 벌어도 그 일 가운데 일부분을 여러분께서 값없이 해보시길 바랍니다. 우리 명성교회도 여러분들도 저도 다 값없이 하는 일들을 훈련 삼아 꼭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.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. 거짓 사도들의 자세는 뭐냐면 훌륭한 연설가는 돈을 많이 받아야 한다. 우리는 아주 큰 사람들, 우리는 말씀을 잘 가르치고 우리는 훌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례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 저 바울을 봐라. 바울은 형편없는 가짜 사도니까 저 사람이 돈을 안 받는 거다라고 비난을 하게 된 거죠. 여러분, 돈 받고 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? 저만 받아요? 언젠가 그 생각을 했어요. 저는 사례비로 주지 마시고 설교 횟수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. 한 번에 많이도 안 받습니다. 저 한 번에 30만 원만 받을게요. 그러면 저 한 달에 많이 벌 수 있습니다. 저 조금 줘놓고 설교를 얼마나 시켜 먹는지, 매주 10편의 설교를 만들어야 하고 써야 하고. 갑자기 지금 이상한 쪽으로 흐르고 있었는데 빨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